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주교종 종단 혁신과 100년 대계를 위한 4부대중 백인 대중공사가 시즌2를 준비합니다. 올해는 중앙과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존 100명에서 180여 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조계종단의 주요 현안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사부대중의 지혜와 공의를 모았던 백인 대중공사.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신도단체, 시민사회 등 폭넓은 구성원들이 참여해 열린 공간에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종단 혁신과 100년 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백인 대중공사가 시즌2를 준비합니다. 사부대중 백인 대중공사는 올해 중앙과 지역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중앙 사부대중 백인 대중공사는 서울에서 3월 31일, 5월 26일, 7월 14일, 10월 20일, 11월 24일 등 모두 5차례 실시됩니다. 지역 대중공사는 권역별로 시행되며 교구본사 차원에서 정기적인 지역 대중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제는 단기 과제와 근본 과제 등 두 가지 중점 의제와 현안 의제를 선정합니다. 중점 의제는 의제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한 다음 결과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백인 대중공사는 지난해와 같이 비구와 비구니, 우밭의 우바이, 사부대중 모두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인원은 100명에서 180명 내외로 확대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교구본사 추천위원회 신청을 받고 승재가 각 영역을 대표하는 부문별 추천위원을 추가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종단 현안 해결과 사찰 재정 투명화 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부대중 백인 대중공사가 올해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